네, 양철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갔다 왔던 메타버스 엑스포 서로 갔다 온 생각, 소감 이렇게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미팅룸에서 할 건데, 예, 선생님이 앞장서서 가죠.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팀장님. 네. 예. 네. 네, 이번에 제가 처음 엑스포를 다녀왔는데, 이번 박람회는 작년에 VR, AR 엑스포라는 이름으로 열렸던 박람회가 올해는 메타버스 엑스포로 변경되어 개최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VR, AR, NF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재명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엑스포를 보면서 느낀 생각은 첫 번째로는 우리 복지관이 해왔던 시도가 변화하는 외부 환경의 맥락과 맞아떨어졌다 였습니다. 지역포괄촉진부의 게더타운을 활용한 2021 장애 이해 퀴즈쇼 이음 골든벨, 그리고 직업지원부의 직업재활 영역에서 이 프렌드를 활용한 사례, 그리고 올해 미래혁신부가 진행한 복지관 40주년 기념 가상 전시회,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잽까지 우리가 시도한 여러 플랫폼과 기술들이 현재에도 엑스포에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모습에서 그저 변화하는 흐름에 밀려 우리 복지관이 뒤늦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외부 환경에 발맞춰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만큼 보인다였습니다. 엑스포에 전시되고 있는 VR, XR, NFT를 활용한 기술들이 가상 전시에 디지털 뉴트렌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면서 직접 시도해봤기에 눈에 더잘 보이고 더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소할지라도 직접 사용하고 체험하는 경험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엑스포를 통해 오늘 적용이 가능한 기술과 내일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기술, 그리고 앞으로 적용이 될 기술이 무엇인지 알수 있었던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의 역할을 다시 한번 구상해 볼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쵸. 이번에 올해 그 행사명이 바뀌었죠. 저는 일단 같은 동료로서 선생님이랑 같이 가서 좋았고요. 또 디지털 융합 팀이 또두 명의 팀원이 서로 이렇게 경험과 생각을 그때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저는 언론이나 뭐 뉴스 그리고 뭐 여러 유튜브 영상 등으로 봤던 그런 기술들,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든 업체들을 실제로 본 점이 유익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최근 출시한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지금 하는 이 잽을 만든 그 맵을 만드는 업체 부스에서 뭐 교육기관, 그리고 또 다른 복지관 등이 구축한 사례도 보고 또 설명을 들을 수 있던 것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럼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팀의 팀 스터디 공간이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공간을 만들었고, 또 그거를 지금 실제로도 지금 사용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갖고 있는 오큘러스 퀘스트 2, 네, 그걸 가지고 뭐 문화재 관람 체험, 뭐 여행, 게임, 훈련 등또 다양한 컨텐츠를 보고 또 체험한 것도 기억에 남는데요. 특히 이제 교육 영역 쪽, 교육 컨텐츠들을 만든 업체들을 많이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장애인 직업 훈련 영역이다라고 딱히 이렇게 보여진 곳은 없지만, 그런 곳, 특히 이제 장애인 교육, 장애인 직업 훈련 영역에서 앞으로 더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고 사례들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라는 개념 그 자체보다 뭐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뭐 실감형 컨텐츠 기술, 뭐 인공지능, NFT에 관한 흐름들을 직접 이렇게 눈으로 확인한 것과 제일 의미가 있었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서 같이 봤던 기술들이 뭐 내년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되고, 또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영역, 장애인복지 영역의 적용점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관심이 우리 두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또 선생님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 것만큼
우리의 생각도 또 다른 동료들하고도 나누고 기회가 되면은 같이 함께 그런 행사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 잘하고 같이 가서 또 좋고요. 다음에 또 이러한 주제가 있으면 우리 또 다시 팀 스터디 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